chapter 장 I'm gonna talk about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or TOEIC course, TOEIC exam course in and some 학원 in Seoul. Why Seoul? I never heard about those intensive course, those 학원 who have intensive courses in their 학원 in local cities and local areas. So for example, they have very long classes, many classes a day, at least 4 hours or 6 hours classes a day. If they are studying English, they are taking lectures in their Hogwarts as a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생처럼 종일 그러니까 4시간 수업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토익반 같은 경우 4시간 수업 4시간 자습 스터디 이러고 집에 가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하면서 다 검사하고 다 서로 하겠죠. 예. 그리고 회화 인텐시브 코스도 4시간에서 6시간 뭐 이렇게 안 돼요. 하루에 종일 해가지고 수강료는 제가 특히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하는데도 아니 뭐 월 200? 월 150? 뭐 이렇게 거의 세 자릿수로 어디 가요? 해커스요? 해커스에도 인텐시브 코스가 있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네. 효과를 내통하기 위해서 네. 아주 강도 있게 하는 수업이라는 얘기인데 네. 한두 시간도 아니고 그거를 최소 5일 그 수업만 20시간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 네. 그러면 이제 스터디까지 하면 40시간 근데 그런 거의 토익은 되게 많습니다. 인텐시브 코스가 되게 많고요.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Some Hogwarts, very a few of Hogwarts have those courses. 어딘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아, 물론 요거는 회화 같은 경우는 코치들 정비라고 정교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시스템이 좋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어차피 제 동영상 강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연습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보시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강의에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잡아드리면 될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업 시간을 많이 안 하고 동영상 강의로 확보를 하고 그 시간들을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그룹처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Are you okay with that? 예. So, 이제, I don't mind. 예, okay. Oh, thank you, Charlie.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제랑 과제 체크는요. 이제 조금 이제 뭐 오해하실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성년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서로 그 상호 체크 안 하면은 안 하거나 미루게 돼요. 결국 사람이 네, 서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왜? 네. So tonight I need to listen to the audio file you sent me. 네. 그 전에 제일 급한 거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를 뭘 보시면 되냐면 일단 파일은 두 번째 미루고요. 지금 요 제 수업도 발음 교정 설명을 요걸 보시고면은 수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캡장 English 예 pronunciation 치시면 연세 에듀에서도 지금 A B C D E F G까지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A, B, C, D 뭐 복습하셔도 되지만 일단 진도 나갈 거 뭐 E, F 예 그다음에 아. I 예 그 요거 올라와 있거든요. E, I E, I 하고요 뭐 E 예 그다음에 F 요거를 먼저 봐주세요. 숙제 인증은 연 예 E, I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E, I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F F를 이렇게 먼저 보시고
뭐 댓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재밌었다, 뭐 참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또 나시면은 이제 파일을 듣고요. 이 반복적으로 듣고 내가 문장을 기억해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일단 듣고 기억해 내기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이것만 해도 한 시간 거뜬히 이제 넘어갈 겁니다. 가볍게.